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의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믿는 자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떡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의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주권적인 사명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예쓰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메시아적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주시는 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성도는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야 알아야 믿는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